저희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의 성추행 사건을 예전에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지금 피해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20여 명에 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학생들이 지금 연대를 해서 보도자료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이야기를 역시 또 이동희 차장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에는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질 않았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대 학부생은 물론이고요. 예. 대학원, 그리고 관련된 기관에 있는 학생들까지 모두 모여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X,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왜냐하면 이 수학과 교수가 X라는 거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자신들을, 피해 여학생들을 변수로 놓고 자신들이 이 교수가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변수로 여긴 채 마구잡이로 성희롱을 했다라는 예. 의미에서 피해자 X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 3일 동안, 만들어진 지 3일 됐는데, 한 3일.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22명의 피해 학생들이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신고를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가 10년 넘게 서울대에 재직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 피해자 X 모임 측의 주장입니다. 예. 자, 전원책 변호사님. 예. 지금 성추행 사건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피해자가 22명이나 된다. 이게 뭐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처벌도 더 무거워지나요? 이 처벌이 이제 가중처벌이 되죠. 예.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성폭력 처벌법을 보면 지금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성추행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예. 있는데, 이처럼 이제 상습적인 성추행을 했으면, 뭐, 제 감각으로는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가중이 되면 3년이 되죠. 예. 3년 이하의 징역, 또 뭐, 75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마 이렇게 될 건데, 글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교수들뿐이 아니고요. 예. 쉽게 말하면 배운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성추행, 성범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법원이나 검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검찰총장이 축첩을 한 사회, 그리고 이 지검장이 음란 행위를 하는 사회, 거기다가 전직 검찰총장이 지금 그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검찰이 이 지경인데 일반 교수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인터넷 뒤져보면 교수들의 성폭력, 성폭행, 그리고 성추행, 이 일이 너무 예. 많으니까 정말 이제는 이 도덕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정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어떤 추악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자, 이동혁 차장, 네. 지금 이 문제의 교수가 직접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린 글이 공개가 됐는데, 야,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주도에 많은 게 있다. 술, 바람, 여자 있는데, 예. 자, 이런 것들 나도 많다. 근데 정말 줄여야겠다. 약간 냉소적이고 사람들에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자, 소수정예로 가야 된다. 절대 쓸데없는 여자들과 놀지 아, 말고. 쓸데없는 여자 놀지 말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놀라는 이것만 보면은 이게 어디 서울대 교수의 글이라고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어디 유흥업소의 홍보 문구 같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거를 여과 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썼다는 게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또 거예요?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말아라. 어떤 작업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듯한 교수라고는 교수의 인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문구인데요. 먼저 연락하지 말고 상대방이 연락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라. 이런 투의 문장까지 자기 미니 홈피에 공개를 해놓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자, 이런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 부분은 인권센터 쪽으로 연락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가 글쎄요. 아, 그러니까 저희 잘 모르겠네요. 자, 역시 기대했던 답변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학교에서는 저렇게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피해 학생들이 더 자기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이고 있는데, 과연 피해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력구제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피해 학생들은 계속 모여서 피해자들을 더 많이 모으고 있는데 과연 학교에서는 언제까지 수수관관할 것인지 걱정이고요. 현재 이 교수는 보름 전부터 아예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고 수업은 다른 사람이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예. 상황인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도 학교 측의 저런 태도는 좀 납득이 가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인식의 변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만 학교 측에서 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정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외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 물론 이게 이제 권력을 가진 학교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교수니까 조교나 교수를 찾아갈 때 서구 학교의 경우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은밀한 공간에 아무리 교수라고 하더라도 학생과 면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행정적이고 제도적인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만 교수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투명성 강화랄까 또 안전장치랄까 학생들을 위한 이런 게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사실상 그 교수들의 그 성추행 혹은 뭐 성폭행 예. 사건 그리고 그 뭐 교수 사이뿐 아니고 일반 뭐 기업체라든가 그리고 또 공무원들 중에도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들의 그 비서나 부하들에게 성추행을 한다거나 성으로 이제 치근되는 경우 예. 뭐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강제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들통이 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 빙산의 일각입니다. 문제는 말이죠. 지금 대학 교수 사회에서 성폭행으로 그 고소가 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 두 건이 있어요. 예. 그 사건을 무죄를 내릴까지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하고 굉장히 치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하나는 K모 대학이고 하나는 J모 대학에 있는 두 분 교수님인데 네. 쉽게 말하면 그 성폭행으로 고소를 한 사건 중에 터무니없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 학생 사회에도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 예. 한 것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고소 고발이 됐지만은 무죄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윤리 감각이 예. 이 학생에게도 없고 그리고 교수에게도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자, 어쨌든 양쪽의 주장 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성추행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하면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